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수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갤럭시 워치 4 한 달 사용 후기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못하신다고요? 그럼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제가 갤럭시 워치 4를 약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여러 기능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구매를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내가 워치를 사긴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내 워치는 구석에 처박혀 있다, 그래서 먼지가 쌓여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용 후기 영상 댓글에도 워치 활용법이나 어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워치4부터 웨어OS로 바뀌면서 어플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를 100%, 아니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플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플입니다. 닦고 품고 좋아하시는 분들, 워치도 꾸며야 하잖아요. 워크를 위해 필요한 워치 페이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입니다. 바로 미스터 타임인데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스마트폰과 워치 모두 미스터 타임을 설치한 후에 갤럭시 웨어러블 앱의 시계 화면에서 미스터 타임을 선택해주면 돼요. 유료와 무료 페이스가 나눠져 있는데요. 무료 페이스는 30초 정도 광고를 본 후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버튼을 누르면 워치로 화면이 전송됩니다. 간단하죠? 또 워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움짤 배경인데요. 움짤 배경 설정도 간단합니다. 앱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후 모션 워치를 선택해 설정할 수 있어요. 미스터 타임에 있는 다양한 GIF를 활용해도 되고 원하는 움짤을 불러와서 설정해줘도 됩니다. 기본 10프레임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검색창에 영어로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종류의 페이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는 멤버십 포인트 카드를 등록해서 바로 적립할 수 있는 어플 스토카드입니다. 계산하고 손에 짐이 많은 상태에서 멤버십 카드 찾아가지고 이거 적립해주세요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어플을 사용하면 번거로움 없이 쉽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워치에 설치를 하고 어플을 실행하면 오른쪽 밑에 카드 추가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카드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떠요. 이 목록에서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해 등록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스타벅스 카드인데요. 결제할 때 워치에서 스타벅스 카드를 선택하면 바로 바코드가 뜨는데요. 핸드폰을 따로 꺼낼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결제 어플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티머니 어플인데요. 워치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GS25, CU, 7-11 같은 편의점이나 홈플러스, GS 슈퍼마켓 등의 마트, 그리고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등에서 워치만 되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해주세요. 다음은 음악 없이 살 수 없다. Music is my life를 외치신 분들을 위한 어플입니다. 멜론과 스포티파이가 워치 전용 앱이 나와서 워치로 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11월에는 웨어OS용 지니 뮤직이 출시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어플도 다양해지고 또 워치앱 생태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음악과 함께하면 더욱더 좋은 게 있죠. 바로 운동인데요. 저는 운동할 때 이렇게 워치만 착용하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워치에 아디다스런 어플로 운동 기록을 남기는데 동기부여가 되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기록도 굉장히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부터 거리, 그리고 소비한 칼로리는 어느 정도인지, 평균 속도와 상승 고도, 하강 고도까지, 또 기록할 수 있는 운동 종류도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댄스 등등 다양하니까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투두이스트라는 일정관리 어플입니다. 할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어플이에요. 일정을 주간 단위로 파악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등록한 일정을 워치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동기화가 되어서 일정을 워치로 확인하고 일을 마친 후 체크를 눌러줍니다. 할 일을 끝내고 체크하는 그 짜릿함!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오늘 할 일 끝!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날씨 확인이잖아요.
가을인데 요즘 확 추워진 날씨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아침마다 날씨 확인이 필수였는데요. 날씨 어플 중에서 제가 정착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소개해드릴 아큐웨더입니다.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어플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기온, 날씨, 바람, 습도, 온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플이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치에서 어플을 딱 실행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제공해줘요.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체감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아침마다 옷 고를 때 실제 온도보다도 체감하는 온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워치로 아큐웨더를 한번 확인하고 옷을 고르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날씨와 함께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워치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에어맵 코리아인데요. 전국에 있는 KT 기지국과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워치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외출하기 전에 간편하게 워치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티 맵퍼라는 어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필수 어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최단 경로, 환승 정보, 도착 시간도 물론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 어디에 있는지, 걸어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어플을 실행한 후에 어디든 찾아가기를 누르고 목적지를 검색해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경로가 뜨는데요. 원하는 경로를 선택해 고를 누르면 이렇게 워치4에서도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워치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다음 지하철은 언제 오는지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넘기면 길 안내 종료가 뜨고요. 이렇게 회사나 집을 자주 가는 장소로 등록해 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시티맵퍼 강추해요. 버스 도착 3분 전? 오늘 갤럭시 워치4에서 쓰기 좋은 어플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월에는 카카오톡도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 기능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워치에서 카카오톡 최근 대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직접 메시지까지만 확인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전 대화는 물론 묶음 사진까지 볼 수 있어요. 간편하게 답장할 수 있는 기본 문구와 이모티콘, 음성 인식 답장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존 채팅방이 개설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스마트워치용 카카오톡의 특성상 키보드 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음으로 타일 추가를 통해 QR 체크인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손목에서 간편하게 QR 인증이 가능하면 참 편해지겠죠. 물론 이건 모바일 앱에서 이용 시 신청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워치가 더 편리해지는 것 같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큰맘 먹고 워치를 구매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어플 말고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주 유용한 어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좋대구알. 다음에 또 만나요.